이제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무슨 네. 말일까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렐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이징을 시켜야 되는 시간을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주는 거죠. 드디어 탐머피가 왔어요. 네. 네, 타임머신을 태워주는 뭐 거의 장인 중에 장인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도 마호가니 맛집이긴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스타 셰프를 불러서 콜라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이. 맞아요. 네. 그 탐머피의 헤비에이지드, 뭐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이런 것들 릴렉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아무래도 어쿠스틱이다 보니까 바로 그냥 뭐 헤비, 울트라 헤비 이렇게 하는 데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어쿠스틱에 원하는 되게 멋스러운 수준의 에이징이 쫙 적용되어 그렇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글자글자글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 기타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쓰던 걸 왜 팔아? 그렇죠. 쓰던 걸 왜 팔아? 하지만 이제 기타에서는 오히려 더욱 더 쓰던 것처럼 만들수록 그렇죠. 잘 만들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웃긴 건 실제로 쓰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 실제로 30, 40년 썼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쁘게 잘 깐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탐머피가 일렉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렉에서의 탐머피는 디자인 값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게 그 외관을 이렇게 깐다고 해서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 전자신호가 훨씬 더 그렇죠. 강하니까 그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재질이 그렇죠. 어떠냐 뭐 서멀레이즈드가 됐냐 맞아요. 뭐 얼마나 그 건조가 잘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탐머피의 이런 그 에이징이 일렉보다는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감성과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런 데서 어쿠스틱과 탐머피의 이 콜라보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줄 것이다 라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미리 쳐봤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이 콜라보는 네.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이에요. 진짜 네. 성공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기타를 만들 때 프레파이드 뭐 아니면 뭐 여기 뭐냐 이거 위에 거 구워서 베이크드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게 다 에이징 시키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이외에도 외관과 그 이외에 뭔가가 또 있나 봐요. 왜냐면 사운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시간은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 에이징의 또 하나의 이거는 뭐 의도한 효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향이 엄청 좋아요. 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다 여기다 코 박고 막 킁킁킁 거리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 왜냐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코르크 또는 이제 오크통 네. 그런 느낌의 네. 향이 나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초콜릿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까자마자 최 PD님이 야 와인 냄새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맡아봤어요. 맞네. 이랬더만 이거 아닌데 봤더니 배너야. 아, 이거 왜 안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봤더니 배너네. 그렇죠. 탑머핑 아니었어요.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진짜 뭔가 기존의 초콜릿 향 플러스 와인 느낌. 맞아요. 그 느낌이 네. 조금 있어요. 좀 더 숙성된 느낌이 좀 더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향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네 오늘은 L 더블오 모델이고요. 오늘 가격이 제일 싼 게 이제 여기 더블오 모델이어가지고 좀 사이즈도 작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700만 원대로 가장 저렴하고 5대가 나왔는데 5대가 다 들어왔어. 그렇죠. 뒤쪽에 4대는 이제 가격대가 800만 원대에서부터 900, 1000 이렇게 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더블오 모델을 저희가 2020년에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거는 L00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샵 아니고 그냥 USA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가격대도 300만 원대. 이건 마틸다를 만난 레옹 더불어 사는 사운드. 그러니까 더블오 모델이라고 더불어 사는 사운드. 뭔가 여기저기 묻히기 좋다 뭐 이런 얘기였죠. 8.5, 8.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더블오가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에 깁슨을 되게 싫어했었던 이유가 이런 더블오 모델들이나 LG 모델들이나 스몰 사이즈의 기타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굉장히 유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맞아요. 불친절한 느낌 때문에 저희가 싫어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 이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박한 부분들도 일단 외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데다가 딱 쳤을 때 이 아무런 배음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그냥 깡통 소리라고 하죠. 흔히 네. 느낌. 근데 그 깡통 소리에서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깁슨에 대해서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진짜
톡까놓고 얘기해서 극혐해서 비호감 정도도 아니야. 극혐이었어. 그때 당시에 나한테 깁스는 10년 전에는. 아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여기가 막 걸리는. 그러니까 마감도 무슨 진짜 대충해서 하는데 점점점 우리가 갈수록 마감도 점점점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고 뭐 그런 피드백을 수용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커스텀 샵으로 가면서 우리가 J45 허밍버드를 통해서 완전히 아 되게 스탠다드한 어쿠스틱도 잘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맞아요.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물론 그게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최근에 진짜 많이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그 바지 사장님 온 이후에 맞아요. 리바이스 사장님 온 이후에 맞아요. 모든 라인업들이 되게 유저 친화적으로 개편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좀 더 그런 대중화된 많이 친절함이 엄청 네. 많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깁스는 이미 없어졌다. 그 불친절했던 뭔가 되게 투박한 약간 술 취해 있는 것 같은 대형 맞아. 농장 운영할 것 같은 털보 맞아, 미국 맞아, 아저씨 맞아. 느낌. 맞아. 이게 없어졌어. 되게 젠틀하고 뭔가 엄청 친절하게 웃어줄 것만 같은 수염 이만큼 팍 나있지만 잘 고쳐주고 꼼꼼하게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친절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좀 술을 끄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투박함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같은 더블오라도 우리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더블오와 지금의 더블오는 많이 맞아요.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더블오 모델은 머피랩 어쿠스틱 컬렉션의 1번 주자로 오늘 리뷰를 하게 됐고요. 커스텀샵 1933 LW 에보니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2246-3068 모델이고요. 749만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1cm 무게는 1.61kg로 정말 가볍고요. 두께는 107mm인데 구프레 뒷둘레가 이게 완전 V쉐입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82mm 이렇게 꽤 빠따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쉐입은 LW로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어서 이미 열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축구판 마호가니 중간중간에 머피랩의 저런 멋진 에이징된 디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겠지만 이쪽에 이제 도장 갈라진 그런 디테일들도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피니쉬는 머피랩의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V쉐입 네, 헤드머신은 스퀘어 핸드죠. 여기 네모 반듯하게 스퀘어 핸드의 크림 버튼 라이트 에이지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너비가 44.958mm 거의 45mm로 굉장히 핑거 스타일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은 사이즈 가지고 있고 스트링은 역시 012 게이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19 레전드 와이어 프레스에 로즈우드 렉탱귤러 오픈 슬롯 형태의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보면은 뭐 그런 벨리업이나 벨리다운보다는 전부 다 렉탱글로 여러분들이 브릿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거 확실히 그 스몰 바디에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미들이 강조된 사운드죠.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 이게 옛날에는 배음이 진짜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운드.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은 여기서 막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텅, 느낌이었거든요. 텅텅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미들 사운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도 괜찮죠? 네. 하이 쪽에 자글자글한 배음이 잘 느껴져요. 맞아요. 네. 이게 바디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서 나오고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뭐 탓할 게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유저 친화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이런 사운드 괜찮죠.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죠. 브루스 같은 느낌 이런 거. 거 하라고 만든 기타죠.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그런 거죠. 선샤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선샤인 한번 들어볼게요. 선샤인? 선샤인. 아, 선샤인. 네.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네. 정신 차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G 스트로크. 이거죠, 깁스는.
아,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죠? 이런 감성은 오히려 이런 바디 사이즈가 작은 데서 나올 때 더 감동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선샤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맞아.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뭐냐 싱어송라이터들 라이터 분들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 기타를 막 이렇게 화려하게 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엄지로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 게 있죠. 맞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왜 이게 멋이야 이 약간 깁스 느낌 야 가을이다 가을이야 이런 거 여기 되게 잘 어울리는 이런 거 얘가. 이런 거 하라고 얘는. 이런 모델 쓰면 그렇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크 들어볼게요 핑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라고 만든 느낌. 약간 뭐랄까 뭐 예를 들면 뭐 마틴 계열, 특히 디사운의 이런 화려한 쪽 로즈우드 계열이 뭐 칼럼 같은 느낌이라면, 그렇지. 얘는 다이어리 느낌이야. 에세이 같은. 내 얘기, 맞아요. 내 얘기를 그냥. 그것도 이제 전체 공개 아니고 일촌 공개. 뭔지 알지? 일촌 공개. 저 다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요렇게 요렇게 요 작은 커뮤니티에서만 볼 수 있는. 일촌 공개 참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그. 인스타에서는 그 뭐라 그래요? 일부 공개 아니에요? 일부 공개 일촌 공개 아저씨 같아 너무 일촌 공개 다이어리 사운드 맞아 맞아 이런 거 그러니까 뭐랄까 힘 빼고 툭툭 대충 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 그런 사운드에 네. 되게 이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땅 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고, 그거 아니고 네, 네. 대충 치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네, 라인 한번 들어볼게요 라인이 가운데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라인 치는 데 더 집중되고 좋습니다 아 다시 네, 다이어리 같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요 기타에 맞는 거.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낭만에 대하여가 뭔가 약간 그런 이 쓸쓸한 아저씨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뭔가 회한과 맞아요. 어떤 그런 외로움 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중년의 멋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하는데 최적화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깁슨에 대하여. 아, 깁슨에 대하여. 그 되게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게 로즈우드로 칠 때랑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 로즈우드로 칠 때는 그냥 그 되게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없는 아저씨가 그냥 괜히 그냥 그러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걸로 치면은 짠내나. 삶의 무게가 느껴져. 그렇죠. 진짜 집에서 도라지로 위스키 담글 것 같잖아. 와... 느낌이 조금 다른.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짠내 나는 느낌. 좋아요. 이게 사실 더블오의 매력. 특히 네. 깁슨 마호가니와 더블오가 만났을 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저는 뭐 딴 거 드릴 거 없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좋습니다. 이 진짜 낭만적인 기타예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저 친화적인 좀 더 팝적인 이런 것들에서 깁슨에 대한
그런 이미지 쇄신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기타들이 여기저기 활용도도 높으니까 더 선호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좀 더 어떤 근원적인 부분으로 가보자면 깁슨의 감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기타는 다른 타 브랜드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매력은 여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깁슨 본연의 매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결국에는 사실 더블오라는 옵션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더블오 모델을 사야 된다 깁슨 이외에 다른 브랜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모델들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많은 옵션들이 많지만 더블오, LG 뭐 이런 작은 사이즈의 기타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요새 하나 더 생겼다면 이스트만 정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블오나 트리플오 이런 기타들은 그냥 깁슨 말고는 대안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깁슨 본연의 감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더블오는 또 스쿼드 처음으로 해보네요.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디자인은 싫어하시는군요. 굳이 그렇게 콕 찍어서. 네, 저도 이 디자인은 좋아하진 않아요. 네, 77.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8, 평균은 77.5입니다.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뭐 이 디자인 제가 되게 싫어하는 디자인이기는 한데 근데 또 머피의 터치가 있으니까 탐의 터치가 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멋스러움이 좀 더해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싫어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나무색이 아니다. 1번. 맞아요. 새까맣게 칠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바디가 작다. 바디 작다. 하지만 터치 했기 때문에 하나만 깎았어. 그러니까. 탑머피로 하나밖에 안 깎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맞아요. 제가 처음에 깁슨의 이미지 쇄신을 시작했을 때는 J45보다 허밍버드의 그 모던함에 그렇죠. 오 이런 것도 잘 만드네 라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J45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J45가 그 두 개를 가장 적절한 비율로 믹스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 J45 1942 배너 빈티지 썬버스트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요. 자 이번 시리즈의 제 입장에서는 주인공 네 J45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